트레이 저스는 트레이스 뭐니? 이것은 아무튼 이것은 뭐야? 작은 영장류죠. 너 무엇보다 크지 않은 쥐보다 크지 않은 영장류죠. 그들의 리셈블 유사성, 뭐에 대한 유사성? 쥐에 대한 유사성은 과장되어졌죠. 뭐에서? 그들의 얇은 꼬리에서 과장되어진 거죠. 그 꼬리가 그것이 훨씬 더 길었는데 뭐보다 길었어? 그들의 전체적인 몸길보다 길었던 거죠. 모든 이것은 완전히 뭐야? 야생, 야행성이죠. 그리고 가진데 뭐죠? 많은 눈에 띄는 신체적인 적응력을 가지죠. 뭐에 대해서? 이런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그는 가진데 뛰어난 청력을 갖고 있죠. 얘는 또한 가진데 뭐죠? 거대한 눈을 갖고 있죠. 뭐랑 비교해서? 그들의 몸의 사이즈랑 비교해서. 그들의 눈은 차지하는데 뭘 차지해? 거의 원포스가 뭐죠? 4분의 1 차지하죠. 그들의 얼굴의 사이즈의 한 4분의 1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서식지, 이곳의 서식지는 일반적으로 열대 우림이고 그들은 발견되어지는데 어디서 발견되죠? 댄스가 뭐죠? 댄스? 빽빽한 대나무에 그다음 뭐니 이게? 덤불소 발견되어진 거죠. 낮 동안에 그들은 누워있는데 구멍에 누워있죠? 누워있죠? 어디에 있는? 나무에 나무 기둥에 있는. 그리고 어두울 때는 어디에 있는 거야? 두껍게 얽혀져 있는 베지테이션 초목 사이에 있는 거죠. 그죠? 밤에 그들은 사냥하는데 뭘 사냥해? 곤충과 거미와 그 작은 동화분들을 사냥하죠. 얘는 또한 뭐 할 수 있어? 그들의 머리를 돌릴 수 있죠. 최소한 180도가 돌릴 수 있죠. 위치가 뭘 꾸미는 거라고? 아무나 전체 꾸미겠죠? 네, 그것이 그들이 주는데 뭘 줘? 넓은 시야를 주는 거죠. 뭐 하기 위한? 찾기 위한, 뭘 찾기 위한? 먹이를 찾기 위한.